인도인들은 큰 수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무한히 큰 수, 그 끝을 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큰 수는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인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무한한 생 중에 지금 이 생은 아주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이 강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도인.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들은 생을 겁니다. 큰 수에 대한 갈망은 뜻밖의 수를 낳게 됩니다. 위대한 수죠. 그 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면 다른 문명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숫자 중 하나가 이 땅에서 생긴 걸 압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상형 문자로 숫자를 표현했죠. 새로운 사물이 생기면 문자를 만들어 붙이듯 숫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1은 작대기 하나입니다. 2은 2개. 9가지는 작대기로 쓰는데 10, 100, 1000 등은 또 다른 문자입니다. 분수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몇천 년 후에 생긴 로마 문명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로마 숫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숫자입니다. 1828을 이렇게 썼죠. 로마 문명은 5단위로 숫자를 만드는데요. 1, 5, 10, 50, 100, 500, 1000. 필요한 숫자가 생기면 그때마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숫자, 마야 문명의 숫자, 심지어 음수가 있었던 중국의 숫자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썼죠. 모든 문명에서 시작한 자연수와 분수, 그리고 중국이 발견한 음수.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수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수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지어진 사원입니다. 관리오르 성 수백 개 사원 중에 여기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크리슈나 신을 모시는 사원입니다.
여기 벽에 제가 찾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문은 사원을 지을 때 사람들이 바친 현물이 적혀 있습니다. 현물을 표시한 숫자 중에 그것이 있는데 270, 0입니다. 이 0이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는 최초의 0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옛 일곱 살 때 우리는 숫자를 배웁니다. 수학의 역사와 인간의 발달사는 닮았습니다. 수학의 역사 초기에 숫자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유년기에 숫자를 배우죠. 이 아이에게 231을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232를 이렇게 쓰네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200과 30 그리고 2를 나란히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232 앞에 2와 뒤에 2가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니 어렵습니다. 이걸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도 아주 어려워했죠.